아빠 진짜 추억 여행 하기 좋은 곳을 내가 오다가 봤어. 눈 가려봐 잠깐만. 자, 기대하시라. 아빠의 추억 여행을 내가 오늘 만들어 주는 거야.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뒷골목이죠. 서울의 맞아요. 뒷골목. 근데 정말 세트장 같아요. 저게 그대로 지금 있는 건가요? 예, 보존이 되어 복원을, 있는 건가요? 복원을 좀 해놨죠, 오늘. 이 뭐야? 아빠 어렸을 때 그거지? 와, 그러네. 아, 이거 진짜 옛날 골목이네. 그러니까, 와, 야, 진짜. 여기 다방인가? 약속 다방. 아빠 엄마 만났을 때 여기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옛날에는 다방에서 만났지. 무조건 다 다방인가? 그럼. 다방이 있었고 옛날에는 경양식집이라고 있었거든. 그치. 약간 돈가스 이거 돈가스 썰고. 파는 거. 야. 야, 이발 쓰다니. 야, 이거 이발관. 야, 이건 진짜 옛날식 그대로다. 봐봐. 얘가. 야, 이렇게 생겼구나. 저건 애들, 어린애들. 고기에다 앉혀가지고 이발을 했다고 옛날에는. 야, 근데 무슨 가위랑 저 무슨 수술 도구 같이 생겼냐? 저기 병원에도 저런 게 있었어. 그러네. 맞아, 맞아. 병원에도 있고 막 가위하고 그 핀셋 같은 거 꽂아놓는 게 옛날엔 저게 있었다고. 야, 아니 나는 어렸을 때난 처음 간게 기억에 나 미용실이었거든. 아빠가 데리고 왔을 때 아빠는 이발소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너 어렸을 어땠어? 때 남자들이 미용실 가는 데가 아니지. 그러면 지금이니까 생기지. 아빠는 이발소. 전부 이발소지. 이게 면도 해주고 그럼 머리도 여기 와서 이제 저 깜겨주고. 야, 깜겨주고 아 저기에 감았구나. 아, 조리 같은 거 저기다 이제 섞어가지고 저걸로. 혼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야, 깜겨줘? 다 감겨졌어. 진짜 옛날 얘기다. 진짜 옛날이다. 구두칼도 걸어놓고. 아빠 만화방이다. 야, 나 만화 진짜 궁금하긴 하다. 아빠 어렸을 때 어떤 만화인지. 아빠 많이 봤지? 많아. 야, 많아다, 많아. 야. 나는 근데 아빠 하나도 모르겠다. 보물섬 알아요? 아, 저거는 알아요. 기억나요, 보물섬? 저거는 알아요. 아빠 때는 유행했던 게 뭐냐면, 라이파이와 제비양이래. 라이파이, 와이파이야. 라이파이라 제비? 제비양. 무슨 내용이야? 라이파이가 비행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나쁜 놈들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야. 재미는. 제비는 이제 라이파이 애인이지. 그게 지금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야. 그치. 지금 헬기에서 군인들이 밧줄 타고 내려와서 싸우잖아. 그치. 그게 50년 전에 그지 예견됐던 게 지금 나오는 거야.